그러지 그러지. 와우. 아, 나도 같은 거 너무 좋아해. 아, 센스쟁이. 아우, 스프는 기본적으로 일단 아, 맛있겠다. 시켜야죠. 베이글 칩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. 아, 찍어서. 근데 약간 빠네처럼 나오네요. 저는 스프라 그래가지고 그냥 스프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빵하고 같이 나오네. 그냥 이렇게 이거 하나씩 아퍼 먹고 난 다음에 너무 예쁘다. 오, 완전 이거 마늘 바게트인가 봐. 살짝 있죠, 마늘. 약간 마늘 향이 있네요. 살짝. 어, 나 막 손 떨려. 배고팠어. 어떠세요? 어, 마늘 향이 막 강하지 않네. 막상 먹으니까. 어우, 스프 맛있다. 어떠세요? 내 스타일이야. 맛있어, 맛있어. 오, 토마토 향 너무 좋아. 여기 아는 토마토 소스는 약간 식감하잖아요. 맛이 좀 많이. 근데 얘는 뭔가 좀 약간 한국 입맛에 맞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? 약간 구수해. 시큼한 맛을 좀 빼고. 맞아, 맞아, 맞아. 마늘 향을 좀 첨가하시고. 그 되게 프레쉬하지 않아요? 뭔가? 아, 맛있는데? 와, 근데 빵이 썰리는 게 너무 부드럽게 썰리는데요? 진짜? 이거를 굳이 접시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왜 썰어? 빵 먹으려고. 빵 먹고 싶어가지고. 이거 먹는 거야? 네. 먹는 거죠, 언니? 먹는 거죠. 아, 이거 그럴 거면. 그럴 거면은 그릇에 적겠지, 그릇에. 아. 먹어야 돼. 빵을 정말 안 드셔보셨군요. 오. 빵에 한번 드셔보세요. 나 이거 진짜, 진짜 너무 내 스타일이야. 괜찮으신가? 진짜로 리얼로. 빵이 너무 쫄깃하고 맛있어요. 빵이 진짜 맛있다. 먹어야 돼. 예. 다이어트 할 때 토마토 좋잖아. 소스 진짜 만드신 것 같아요. 너무 맛있게 잘 만드셨어. 안에 빵이 막 불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. 겉에는 약간 바삭한데 안에는 엄청 쫄깃해요. 해장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. 해장용으로도. 아, 드디어 이제 와. 베이글이 왔습니다. 와, 파크림? 와, 파 송송송 아주 이거 완전 한국 느낌. 와, 와, 왜 이렇게 많아? 와, 진짜 크림 여기 안 아끼시네요, 진짜. 와, 너무 마음에 든다. 쏟아진다. 나 먹어, 나 방금 먹고 놀란 거야. 크림, 누나 이게 여기 딸기가 어떻게 돼요? 예쁜데. 베이글 빵이 너무 맛있는데. 이거 빵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, 잼이랑? 잼이란 얘기밖에 안 나와. 크림이 아니라. 참맛이 너무 상큼한 블루베리 치즈가 향이 확 오는 거예요. 나 단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먹을 수 있겠다. 과하지 않다. 이게 제 스타일인데, 저는. 어, 그래요? 저는 이 요거트 소스가 너무 상큼하고 맛있는데요? 이게 햄을 이렇게 듬뿍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달달함이라서 맛이 달지 않은데 다른 그런 맛. 와, 잘 먹는다. 크림도 맛있지만 베이글 빵이 너무 맛있는데 진짜. 빵 뭐야? 곡물 향도 나요, 빵에서. 이 베이글 만드는 방식이 뉴욕 전통 방식으로 만드신 거예요. 한 번 그 반죽을 한 번 삶아서 그 다음에 구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씹으면 씹을수록 이 베이글에 나오는 고소함이 계속 나와요, 진짜. 이 갈릭. 와, 세다. 나 오히려 파 먹어보고 놀랬어. 어, 파 먹으면 좀 놀랄 수도 있어. 놀랄 수도 있어. 와, 먹으면. 근데 파 향이 진짜. 아, 왜냐면 진짜 먹어봐야 돼. 내가 왜 놀랐는지 알 거야. 크림 튀어나온 거 먹어봐. 먹었을 때 내가 너무 놀란 게 크림치즈 하면은 막 뭔가 느끼하고 막 이렇게 약간 그래야 되는데 먹자마자 그냥 한국! 이게 파가 씹히는 그 식감도 살아있네요. 그죠? 파의 알싸하면 파는 느껴져요. 진짜.
어른들이 크림티를 생소하신 분들 많잖아요. 근데 이거는 엄마 이거 먹어봐 하고 아빠 먹어봐서 이게 뭐야 하고 그냥 맛있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엄마 좋아할 것 같고 나이 저보다 많은 오빠들 되게 좋아할 맛. 나왔다 나왔다 또? 나도 모르게 아니 와 이게 뭔가 이렇게 플래너 같아 플래너 이게 왠지 바질 같은데? 왜 바질? 바질이야? 나 바질 좋아해. 자 여기 이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, 취향껏 네, 발라드실 수 있는 이게 뭐죠? 아 그게 썬드라이드 그 저기 토마토 썬드라이드 토마토 블루베리 그럼 크림치즈 한번 먹어보실게요. 누가 봐도 너 바질 그래서 너무 좋아. 그래 우리가 아는 베이글은 이런 느낌이지. 내가 원래 좋아하던 바질 페스토를 그냥 붙여놓은 느낌? 그리고 더 달다. 아 달아요? 더 달다. 어우 건강한 맛들을 좋아하시네요. 와 이거는 치즈가 약간 좀 더 꾸덕꾸덕하네요. 팬님이가 먹을 줄 안다. 저는 3단으로. 오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오 와 예쁘다. 예뻐 예뻐. 오 향도 좋다. 와 어떻게 저게 다 들어가지? 아 진짜 좀 달달하네요. 요거트가 조금씩 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. 저는 상큼해서 딱 과일로 만든 크림치즈가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. 치즈가 막 과하지가 않아. 맛이 막 너무 세지도 않고 과하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은은하게 먹기 딱 좋은 것 같아. 미국 찐 베이글을 먹어보니까 왜 미국의 베이글 하는지 알 것 같아. 훨씬 맛있는. 그러니까 나도 베이글 하면은 딱딱하고 질기고 그치. 막 턱 아프고 맞아.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먹어보니까 진짜 부드럽고 쫄깃하고 하니까 베이글에 대한 내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바뀌었어. 그리고 훨씬 더 담백하고 맛있어.